우리 은정 씨, 우리 판정단으로 있는 우리 진성 씨의 님의 등불을 불러주셨는데, 근데 2절에서 아니 왜 가사를 되게 잊어버리셨는지요? 네, 우리 진성 선배님 계셔서 더 제가 좀 그렇죠. 긴장을 했나 봅니다. 진성 씨 있으니까 더 떨리죠. 저도 음반 내고 가수 활동하는데 이렇게 가수 있으면 저도 노래 못해요. 가수가 없어요. 노래를 잘하는데 얼마나 떨리셨겠어요. 그러게요. 근데 노래를 지금 부르고 난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?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너무 속상해요. 네, 제가 뜨면 안 되는데요.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서. 속상하죠. 예. 네. 뭐 진미령 씨도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은정 씨는 별을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? 두 개 정도 생각하는데요. 두 개? 네. 진성 씨는 꼭 눌러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자 과연 두 개일지 아니면 더 많은 별을 받을지 물론 가사는 조금 실수했습니다만 또 진정성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. 자 은정 씨 과연 별을 몇 개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개. 세 개에서 끝이 났습니다. 세 개를 받은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? 네, 충분합니다. 충분해요? 자, 그래도 우리 은정 씨가 더 큰 가수로 가기 위해서 또 판정단들의 어떤 조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먼저 우리 진성 씨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천적으로 가창력도 있으시고 참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제 그 전주 부분이나 간주 부분에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밍 같은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에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2절에 가사가 조금 이렇게 삐끗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멋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큰 가수가 되셨을 때 그런 멋은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국어책을 읽는 그런 그 기분으로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 진성 씨의 님의 등불은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강진 씨의 노래 정도 한 곡은 오늘 참가자 중에 누가 부를 것 같았는데 한 분도 안 불렀어요. 그러니까 제가 와서 봤는데 진성이 노래는 있고 제 노래가 없어서 기분이 살짝 상해서 지금 심사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 지금 얼굴 표정이 농담이었습니다. 예, 우리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네. 예,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분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. 우리 진미령 씨가 제일 안타까워했어요. 아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. 너무 속상해서 본인은 얼마나 막 울고 싶어요 지금 그치요. 예,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.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은정 씨랑 잘 알거든요. 많이 네. 하시네요, 그래도. 예, 네, 그래서 은정 씨의 무대에 대한 그 갈망이라든가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오늘 저도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실수를 하는데 되게 막 갑자기 제가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날 뻔했는데. 굉장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근데 오늘 실수를 하시고 그리고 노래 키가 좀 많이 높았어요. 예, 높아서 듣기가 굉장히 오늘은 좀 벅차게 좀 느껴가지고 좀 많이 좀 아쉬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왜 울어요? 왜 눈물이 나셨는지. 저 강진 씨, 우리가 네. 저 용기 내라고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네. 그런데 네. 자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은정 씨의 눈물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이 멋진 무대를 끝낸 지금 소감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실버스타 무대에 제가 서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말씀하셨듯이 제 스타일 맞게 더 겸손한 노래로 많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자 지금 여러분 은정 씨의 지금 이 눈물은 조금 아쉽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든 눈물이지만 오늘 실버스타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기쁨의 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멋진 도전해 준 우리 은정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.